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마침내 6경기만의 승리를 거두면서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승리를 신고했고 그 과정에서 역시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대표팀의 중요한 첫 번째 승리를 견인해냈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남기면서 동시에 부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9월 A매치 평가전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한 사우디 대표팀은 피파랭킹도 54위인데다 객관적인 선수 시장가치에 있어서도 6배가량의 가치 차이가 났고 최근 사우디 대표팀은 이라크, 오만,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코스타리카에게 5연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부진에 빠진 만큼 마찬가지로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유리겐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충분히 첫승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나라 대표팀은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의 강력한 전방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다소 힘겹게 경기를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경기 초반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우리 대표팀보다 우세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기본적인 빌드업 과정부터 선수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위험지역에서 패스 미스가 자주 발생했고 전반전 초반부터 정승현 선수가 김승규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아 치명적인 백패스로 실점 위기를 초래 17분에는 완벽하게 열린 오픈 찬스를 허용하고 25분에는 1대1 찬스까지 허용해 김승규 골키퍼가 간신히 1대1 찬스를 막아내는 등 한국 대표팀은 상대적 약재팀인 사우디 대표팀을 상대로도 후방 빌드업, 수비 조직력 면에서 심각성이 드러나는 엄청난 졸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은 사우디 대표팀의 한 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조규성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간신히 승점보를 올릴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선수는 조규성 선수였지만 역시 가장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인 선수는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공격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는 돌격대장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 위험지역으로 볼을 몰고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위협적인 공격 상황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인정되진 않았지만 PK 찬스를 거의 만들 뻔했고 이재성 선수를 향한 패스 역시 공격 포인트성 패스였기 때문에 정말 운만 따랐다면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7회, 크로스 5회 중 4회 성공, 빅 찬스 메이킹도 2회, 슈팅 2회 시도 중 2회 유효 슈팅 등 그야말로 엄청난 스탯을 기록했고 평점 8.2점으로 팀 내 최고 평점을 부여받으면서 그 활약을 인정받았습니다.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이런 활약은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 팬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 상당한 호평을 남기면서 동시에 부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뜻밖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부상당했다고 매우 불행하게도 손흥민은 어시스트를 따내지 못했어.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선수들은 슈팅 부츠를 신지 않았다. 그는 골과 도움 없이도 이번 경기에서 팀 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발 그가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고 말해줘. 손흥민이 무릎을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 구단에서 확인해줘. 난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 뛰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는 정말로 회복이 필요하다. 그는 몇 주 동안 그 다리를 다쳐왔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그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팀을 위해 그 자리에 있기 위해 그 심각성을 경시할까봐 걱정돼.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래. 페널티킥을 얻었어야 했는데 심판 판정이 오일머니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었다. VR도 없었다. 그는 정말 창의적인 면을 한 단계 끌어올린 거다. 그렇지 않나? 비록 자신의 최고 득점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 생각에 그는 그가 만들어내는 모든 찬스들로 그것을 잘 만회할 것이다. 너무 자랑스러워 소니.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무릎도 테이크케어 잘하고 푹 쉬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소니가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고 있는 사진을 어디서 봤는데 제발 아니길 바란다. 난 히샬리송이 벤치에서 몇 년을 보냈음에도 그가 정신적으로 부상을 입었다고 말하고 싶다. 소니가 얼음되고 있는 사진은 어제 낮에 공개되었는데 그는 어젯밤 한국 대표로 선발 출전에 89분을 뛰었다. 그는 괜찮을 거야.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칭찬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를 걱정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를 걱정한 이유는 축구협회에서 공개한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 무릎에 아이싱을 대고 있는 모습이 사우디와의 경기 전에 잡혔는데요. 물론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는 거의 풀타임 경기를 무리 없이 소화해냈기 때문에 정상 컨디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부상 아닌데 무슨 하고 넘길 게 아니라 무릎 문제는 축구 선수에게는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경기를 뛰면서 데미지가 누적이 되어 나중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30대에 접어든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컨디션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남은 커리어 동안에도 꾸준한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